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황삭 가공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삭 가공 경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삭이다라고 하면 황삭과 정삭의 차이는 이제 일단 황삭은 깊이 가공을 한다. 정삭은 깊이 가공을 하지 않고 가공 면을 따라서 절삭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인데요. 자, 정삭 가공 경로. 정삭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피니쉬 해서 F라고 표시를 하죠. F. 황삭은 이제 라프 해서 R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정삭 공구, 황삭 공구 또는 가공 경로에다가 F 또는 R로 표시하면 황삭과 정삭 이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자, 워터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워터라인? 등고선이에요. 등고선인데 왜 이걸 워터라인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등고선, 워터라인. 워터면 술이고, 뭐 물이죠, 물. 물이고 라인이면 수평선? 뭐 이런 것 같은데. 수평선을 그리면서 작업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등고선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써왔는데, 등고선은 일단 높이가 같은 위치를 연결한 선이다. 같은 높이에서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Z 값을 가지면서 이제 작업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2D 개념하고 비슷해요. Z 값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Z값 일정하게 움직인다? 보통 2차원 가공이 X, Y축이, Z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보통 2차원 가공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워터라인 또는 등고선은 차이는, 면을 인식한다는 거죠. 면. 드라이브 대상 곡면을 인식을 해서, 곡면을 따라가면서 작업한다. 이게 워터라인이죠. 자, 볼까요? 여기서는 절삭 방법, 형태, 하향 절삭, 상향 절삭, 또뭐 날것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깊이로 할 건지, 최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깊이로라고 되어 있으면은 동일한 깊이로 작업을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최적화는 하나의 대상을 다 하고, 즉, 윤곽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곽 기준.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치는 형태로 작업하고자 할 때, 그 다음 스텝 다운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갈 때그 내려가는 거리값이 되겠죠. 그 다음 절삭 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완만한 영역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고선 가공 생성하는데, 경사가 완만한 영역에서는 등고선 가공하면 우리가 예전에 황삭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이제 미접촉 때문에 많이 남죠. 그래서 그런 완만한 영역에다가 경로를 추가해 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 코너 라운드는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경로가 어떤 코너 부위를 지나갈 때 여기를 R 형태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기피로라고 되어 있으면은 동일한 Z 높이를 우선으로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이만큼 내려갔으면 이쪽에도 이만큼 내려가고, 이렇게 동일한 높이로 이만큼 내려갔으면 또 이만큼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송하는 그 구간이 노란 색깔로 급속 이송이 많겠죠. 최적화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하나를 다 작업하고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겠다. 그럼 하나를 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떴다 내렸다는 그게 좀 적겠죠. 아래에서 위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가는 형태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경로 간 이동. 경로 간 이동이다라고 하면은 이 Z 높이에서 등고선 했고 또 여기 Z 높이에 등고선 하는데, 경로와 경로를 연결할 때 부드러운 형태로 연결하겠다. 즉 접하는 형태로 연결할 건지, 아니면은 램프 형태. 램프는 이제 경사지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시작 위치를 여기서 시작했고 그다음 여기서 시작하고 그다음 여기서 시작하고, 이 위치가 약간 경사지게 전개가 되는 거죠. 이때 각도 값을 줄수 있다. 직선 형태는 똑바로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하느냐? 아무래도 이게 직선이 대충 내려가게 되면 가공을 마치고 나서 여기에 같은 자리에서 쭉 줄무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송 형태 이건 뭐 이송 속도를 Z축 이송 속도 할 건지 XY축 이송 속도를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송 형태 부드러운 형태로 접하는 형태로 하겠다. 램프 형태 경사지게 하겠다. 직선 형태로 하겠다.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자, 이송 형태 아까 썼고 자, 스텝 셜로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기존 버전에서 등고선에서 그 면의 경사 각도로 영역을 제한을 줄때 추가 조건에서 완만한 영역의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처럼 아예 영역 자체를 이제 딱 지정을 해서 제한을 두는 기능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등고선에서 등고선 잔삭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등고선에서 제거 못한 영역, 완만한 영역을 등고선 잔삭으로 제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등고선에서 이 스텝 셜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특정한 어떤 면의 경사 각도를 범위를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Z값 깊이 제한이죠. 그리고 이거는 깊이 이제 등고선 작업할 때 외곽 테두리를 작업할 건지 말 건지 뭐 그런 선택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도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제 특정한 각도 이건 완만한 영역이죠. 완만한 영역이다. 0도에서부터 뭐한 45도. 그다음에 여기서 쭉 경로 생성하다가 그다음에 또뭐 여기에 경사 아주 심한 부분에서 뭐 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90도, 90도, 80도에서 90도를 빼거나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건 이제 깊이 제한으로도 제한을 둘수 있고 이 가공 드라이브 대상 공면의 경사 각도를 가지고도 제한을 둘수 있다. 깊이 가공 여유 감안한다. 드라이브 대상 공면 이거는 이제 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공통적인 내용 같아요. 그죠? 최대 깊이, 최소 깊이를 제한을 주는 거고, 지금은 날부 접촉, 공구의 어셈블리 접촉, 뭐 되어 있는데, 뭐 등고선 할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취하겠죠. 이건 별도 필요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날부 접촉과 공구 어셈블리 접촉, 공구가 실제로 드라이브 대상 공면에 닿는 영역에만 경로를 생성하도록 설정한다. 이게 날부 접촉이죠. 공구가 중심 영역을 따라 움직여 닫힌 경로를 생성할 수 있게 설정한다. 중심 영역, 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봤는데, 한번 워터라인을 한번 그려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까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뭐 이런 모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일단은 베이스 부분을 만들어 보죠. 베이스를 여기다 잡고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 보겠습니다. 한 마이너스 20 정도, 그다음 여기는 한200 정도, 여기는 150 정도.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다가 위로 올려 볼까요? 이렇게 다시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만들었고요. 합칠 건데요. 합쳐볼까요? 솔리드에서 불리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합치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합친 다음에 등고선 가공이니까 좀 경사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솔리드에서 경사, 드래프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경사를 줄 면을 선택을 하고 자, 경사를 줄 면을 선택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기준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경사 각도를 만들고 그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 위에다가 아까 보니까 R을 준것 같은데 솔리드에서 반경을 주겠다. 면으로 할까요? 면으로 선택을 해서 R값을 주겠다. 뭐 이렇게 줘보죠.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등고선 정사각이죠, 지금. 가공 경로에서, 정사각 경로에서 워터라인 체크하시고, 자, 대상 공면을 선택해라. 대상 공면은, 일단 여유 값을 0으로 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눌러서, 어느 부분을 작업할까? 이 부분을 작업할까요? 이렇게. 방금처럼 윈도우로 이렇게 잡으면 선택이 좀 편하죠.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닥면? 바닥면을 선택할 필요 있을까? 뭐 선택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제어에서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하는 건데, 중심 영역은 굳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정사각인데 볼앤드밀로 해보겠습니다. 볼앤드밀. 목록공구 선택해서 볼앤드밀을 선택을 하고 취소를 한 다음에 몇 파이가 있는지 볼까요? 일단은 6파이짜리로 해볼까요? 6파이짜리로 해보겠다. 선택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돼요. 경로가 생성이 됐거든요. 밑에까지 내려갔나? Alt S, 어이구,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네요. 자, 기본 내가 선택한 면에 대해서 반투명으로 보겠습니다. 반투명으로 보시면은, 자, 정면 보기를 했을 때 경로가 여기까지 내려갔네요. 자, 한번 경로를 볼까요? 쭉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내려가는 게 맞을 건데, 지금 바닥면이 선택이 안 됐거든요. 바닥면이 선택이 됐다면은 여기까지만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닥면이 선택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드라이브 대상 공면까지, 즉 공면 여기죠. 여기까지 얘가 절삭을 하기 위해서 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공구 중심 경로는 밑에까지 생성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바닥에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물론 이제 깊이 제한으로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체크 공면으로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드라이브 대상 공면을 선택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드라이브 대상 공면을 아까 선택을 하지 않았었어요. 체크 공면을 선택할까요? 체크 공면 선택을 눌러서요. 이 면을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그럼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이 체크 공면이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겠죠. 경로가 위에서만 생성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경로가 아래로 안 들어가고 있죠. 자, 들어갈 때 일단은 부드러운 형태로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들어가네요.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얘네들은 떴다 내렸다 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들은 지금 부드러운 형태로 경로와 경로 사이가 연결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드럽게 연결하는데 시작 위치가 계속 바뀌죠. 이거는 이제 경사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줬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접하는 램프로 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됐고, 이 부분을 직선으로 하겠다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 경로가 쭉 이렇게 내려가면 뭐 아무래도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뭐 짜옥 같은 게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 이게 직선 형태인지 원호 형태인지 이게 기본 형태를 직선으로 돼 있나 점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점 보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점들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점 여러 개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작업을, 램프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램프 경사각도 10도로 되어 있는데, 램프도 지금 접하는 형태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램프죠. 램프는 좀 직선에 가깝죠. 직선 형태하고 거의 유사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부드러운 형태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좀 부드럽게 내려갔어요. 해보면 이렇게 약간 매끄럽게 접하는 형태로 갔다가 다시 접하는 형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끝나고 접하는 형태로 갔다가 다시 접하는 형태로 갔다가 이렇게 하죠. 좀더 부드러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지금 하향 왕복이 있는데 하향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상향으로 하겠다면 반대로 돌아가겠죠. 방향이 달라지겠다. 상향과 하향. 보시면은 공구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이거는 이제 상향절삭이죠. 상향절삭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최적화, 즉 윤곽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상을 다 하고 옆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다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가서 또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깊이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보시면은 쭉 하다가 이제 깊이를 맞춰가는 거죠. 이게 얘 위에 할 때는 위에 밑 오른쪽이 없었기 때문에 안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윤곽 기준을 하게 되면 옆으로 가는 경로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거죠. 떴다 내렸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경로가 좀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로 자체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하는 거죠. 플레이 해보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형태. 이거는 언더컷 공구? 언더컷도 별로 이렇게 좋진 않을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만이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최적화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텝 다운이죠. 스텝 다운은 0.6이다. 0.6mm 강도 내려가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공구 절삭 유지 범위가 지금 공구 지름 비율의 20%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떴다 내렸다 하잖아요. 굳이 떴다 내렸다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거는 간격이 좀 넓어서 그러거든요. 완만한 영역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값을 키우면은 뭐5 정도 넣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했는데 떴다 냈다 했던 것이 없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로가 올라갔다 내렸다 한건 없어졌어요. 쭉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제 여기 보면 절삭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삭 추가를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완만한 영역에서는 경로 간격이 넓기 때문에 미절삭된 부위, 궤적, 즉 커서 같은 게 많이 미절삭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경로를 추가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이 항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텝 다운, 최대 윤곽 스텝 간격.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정면에서 봤을 때 간격이고요. 얘는 평면에서 봤을 때 간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간격은 100분의 1 정도 주고, 그다음 평면에서 봤을 때 간격은 한1 정도 주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랬던 것이 이 부분에 좀 경로가 추가되지 않을까? 자, 생성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까하고 좀 차이가 있죠? 비교를 해야만 차이를 알겠나? 이 완만한 영역에서 경로가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면. 아까는 여기가 좀 경로가 넓었잖아요? 근데 좀 촘촘하게 돼 있죠? 경로를 1로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건 평면에서 봤을 때 간격인데, 얘를 좀더 낮출까요? 한 0.5까지 낮춰보죠. 0.5까지 낮추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경로가 좀 촘촘하게 생성이 된걸볼 수가 있죠. 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에다가 경로를 추가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평면이기 때문에 등고선, 즉, 워터라인은 높이 차이가 있어야만이 경로를 생성하는데, 얘는 생성 불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그렇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이거는 그냥 평면 영역 그냥 처리하면 되죠. 평면 구간에다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평행각으로 해도 되죠. 우리가 지금 아직 경로에서는 등 워터라인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평면 영역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수평 영역이라고. 얘를 체크해서 작업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완만한 영역, 등고선에서 완만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코너 라운딩이라고 돼 있는데, 코너 라운딩은 지금 얘는 코너가 없어요. 외곽으로만 돌기 때문에. 그러면 코너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코너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나를 만들어서 추가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블럭 가운데 이렇게 해서 위로 좀 올려볼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좀더 높여보면, 자, 이렇게 높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를 만들고 얘를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에서 불형 기능에서 기존에 여기에다가 얘를 추가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형에다가도 그 대상 공면을 얘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성해 볼까요? 자,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평면 영역은 뭐 경로가 생성이 안된 것은 맞고요. 자,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각져 있죠? 각져 있는데 여기다가 R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코너 라운딩 최대 0.3, 프로파일 공차는 0.6, 옵셋 언더가 되어 있는데 그냥 0.3, 0.5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 R을 0.5 정도 준다는 얘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성. 자, 그러면 여기에 R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뷰에서 점 보기를 해볼까? 그러면은 이처럼 점이 생성된 걸볼수 있죠. 이렇게 지금 원호강 형태가 무서리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각진 형태면은 기계에 좀 무리가 갈수 있겠죠. 자, 공구 절삭 위치는 아까 했었고요. 공구 지름값을 퍼센테이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값을 넣을 수도 있겠죠. 경로관 이동 아까 봤고요. 자, 스텝 셜로우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경로를 다 생성을 했죠. 근데 특정한 그 각도에서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면의 경사 값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값을 여기를 한 30도를 줘볼까요? 30도에서 90도 범위 내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주겠습니다. 자, 30도면은 30도 구간이 뭐 여기에 있겠네요. 그죠?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30도라고 하는 구간이 지금 있어요. 이거는 이제 깊이 제한은 아니죠. 깊이 제한을 하면 이게 동일한 깊이야 되는데 지금 깊이 제한은 아닌 상태. 즉 면의 경사값을 가지고 경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저 면이 도대체 진짜로 아까 각도가 그 30도를 줬잖아요. 30도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여기가 왜 30도인지. 예, 우리가 다이나믹 홈에서 다이나믹 측정 기능으로 면을 찍으면 그 면의 경사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현재 여기에 경사값이 53도 쭉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90도를 내는 수평으로 잡았네요. 우리가 지금 등고선에서는 평평한 부분이 0도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계산해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57도. 여기가 53도니까 90-50도 하면은 몇 도죠? 90, 50, 40이네요. 40도 정도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근데 이게 공구가 이제 이 지점에 왔을 때, 경로가 이 지점에 왔을 때, 실제로 공구가 여기 그이 선에 왔을 때 접촉되는 부위가 어디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접촉되는 부위를 여기서 뷰에서 접촉되는 부위를 따로 볼수 있는 기능이 있던가, 아니면은 그냥 경로를 확인을 해보죠. 가공 경로 홈에서 경로 측정 기능에서, 아, 공구가 의외로 상당히 크네요. 자, 여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접촉되는 부위를 한번 볼게요.
자, 접촉되는 부위를 보면 실제로 경로가 여기를 닿다 하더라도 경로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실제 절삭되는 부위는 여기예요. 그래서 이 면의 경사도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한 30도라고 했으니까 90도에서 30도를 빼면 한 70, 아니 60도죠. 60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60도 정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거 X 플러스에서 봐야 되나? 우측면? 우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 접촉되는 터치되는 지점이 있죠. 이게 한 60도 정도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위로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이제 경로를 생성하겠죠. 면과 공구가 닿는 부분의 어떤 면의 경사값 가지고 생성 여부를 결정을 한다. 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 기능이 있으면 일단 편해요. 그 높이로 깊이 제한하는 건 예죠. 예로는 높이로 깊이 제한을 할수 있죠. 지금 45에서 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내가 45인데 뭐 30에서부터 20 20까지, 20에서 30그 사이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20에서 30이 어디야? 여기 정도 되겠네요. 자, 얘는 이제 높이가 일정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이제 높이에다가 또 면의 경사까지 적용하고,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줘서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부위에서만 경로가 생성될 수 있게 할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외곽을 돌리겠다 그런 내용인데 뭐 이렇게 생성되는 게 맞겠죠.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일단은 여기 이제 수직으로 내려올 때 또는 수평 원호, 수직 원호를 줄수 있어서 좀더 부드럽게 작업을 할수 있죠. 이제 파워밀에서는 이제 진입 뽑기, 리드인, 리드아웃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건 이제 곡면 가공이 거의 주다 보니까 진입 뽑기 할 때, 복기 할때 다양한 형태로 각각에 따로따로 해서 어떤 값을 줄수 있는데 막캠은 그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고속 기능에서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거의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그나마 좀 많이 제한을 두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좋아졌어요. 트리밍도 이제 모서리 같은데 부분적으로 이제 경로를 그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생성해 정확하게 생성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아남으로 하시면 되겠고 전체 경로를 생성하는 걸 하고 만약에 모서리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소 트리밍으로 해서 한1 정도 되어 있는데 각져 있는 어떤 부위를 좀 무시하고 경로를 생성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나머지 뭐 절삭 안된 부위들은 다시 재가공을 하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이 기능, 공작물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좋죠. 보통 이제 등고선에서는 이 기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이제 이전에 어떤 작업을 해서 남아있는 부위에서만 등고선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한번 예를 적용해 볼까요? 일단은 경로는 없으니까 공구로 하겠습니다. 황사 공구를 25파이짜리 황사 공구로 하겠다. 뭐큰 거죠. 25파이짜리 작업을 못한 영역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얘는 지금 각져 있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경로가 생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 공구가 커요. 현재 공구보다. 그러면 전 공구가 작업을 못할 것 같은 영역.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 지금 깊이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공구가 25 정도 됐다고 그랬죠? 자, 공구가 25면은 평면 보기에서 한번 볼까? 25짜리 원을 그려볼까요? 자, 25짜리 원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공구예요. 자, 이렇게 생긴 공구가 만약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자, 이처럼 이 부위는 작업을 못하죠. 모서리 부위를 이 공구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영역을 내가 인식을 해서 그 영역에만 경로를 생성시켜 주는 거죠. 괜찮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전에 큰 공구로 작업을 했는데 내가 작업할 때
그 공부가 작업했던 영역을 또 지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선택해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때 진입뽑기 R 부분이 상당히 크네요. 이게 평면 무게였을 때, 이 R을 이렇게까지 크게 줄 필요가 있나? 공구의 크기가 25, 코너 반경 25, 12.5, 경로 확장. 확장은 일단 안준 상태고요. 여기서 수평 온호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딱히 뭐야, 경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수평호 3을 줬는데 3이 이렇게 크게 보이나? 아, 지금 내가 확대를 많이 했구나. 좀 크게 보이나 보네요. 지금 이게 상당히 커 보이는데 1로 바꿔볼까요? 1. 수평호로 1씩 너무 크게 보이는 것 같아서 수직코는 일단 2로 놔둬보죠.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이제 외곽으로 좀 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줄였어요. 그래서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와 경로 사이가 지금 부드럽게라고 돼 있어서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선 형태라면 좀 달라질까요? 직선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로가 접근을 할 때, 빠져나올 때 부드러운 형태로 지금 접근하고 빠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 영역에서만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때 둥고선에서 뭘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둥고선 가공에서 영역을 특정한 영역에서만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거 위해서만 둥고선. 자, 그러면 특정한 부분만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일단은 공작물 끄고, 그다음에 그 면도 가공 그 대상 도형을 여러 개가 다 선택돼 있는데 대상을 지우고 취소하고 선택을 하는데 특정 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면만 잡아볼게요. 이 면만. 지금 이 면만 잡아서 등고선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체크홈면은 일단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영역은 잡지 않고 하겠습니다. 공구는 그대로 하고, 철석 파라메타 상향, 하향 되어 있는데, 일단 하향으로 하죠. 하향으로 하고, 최적화 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됐고, 일단은 경로관 이동도 지금 뭐 부드러운 형태로 해보죠. 스텝 샬로우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90까지 얘도 한계 인식을 해봤고요. 깊이 제한으로 한번 재생성해 보죠. 자, 내가 선택한 면이 어디냐? 선택한 면이 여기인데 왜다 생성이 됐지? 지금 내가 면을 하나만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 둥고선은 전체를 다 이제 위에서부터 돌면서 외곽을 다 돌린다는 얘기죠. 그 면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면만 작업하면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 그럼 체크 공면을 걸까요? 체크 공면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걸어 보겠습니다. 또는 중심 영역도 있는데 일단 체크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체크로 여기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막고,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아보죠. 밑에도 걸을까? 일단은 체크 공면을 선택을 해서 경로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이 체크 공면을 잡은 거예요. 그럼 아까 안으로 들어갔던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않겠죠.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이게 생성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여기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한쪽에서 떴다 내렸다를 너무 많이 하네요. 지금 한 방향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플레이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작업한다는 얘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체크공면이 잡혀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끝부분에서 여유를 줬나? 지금 가공 여유가 있나? 왜 이렇게 떨어져서 움직이지? 가공 여유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거는 지금 한 방향으로 돼 있어, 그렇죠? 일단 왕복으로 해서 뭐라고 경로를 좀 깨끗하게 해볼까요? 절삭 파라미터에서 하향인데 왕복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왕복으로 하면 일단은 또 다른 게 많이 줄겠죠? 일단 점을 비교해서 안 보이게 보죠. 자, 그럼 경로가 생성된 걸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등고선인데 마치 면방향 가공처럼 또는 평행 가공처럼 생성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일 때 얘 갔다가 이렇게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 거리가 좀먼것 같아요. 그래서 틈새를 키워보겠습니다. 틈새는 여기 있었죠? 한10 정도 키워볼까? 10 정도 키우고 재생성. 그래도 안 되네요. 그러면은 한20 정도 키워볼까요? 어라? 그래도 안 되네. 웬만하면 될것 같긴 한데. 여기서 내려가서 부드러운 형태로 내려갔죠? 하고 나서 여기에서 다음 경로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인데, 이게 그게 뭐나? 이게 6이니까 6에 반은 12, 12, 20, 20이면 될것 같은데 얼마로 줬지? 50 정도 주죠, 그냥 줘보죠. 얘가 왜? 그래도 안 되네요. 뭔가가 지금 체크홍면하고 뭔가 간섭 같은 게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부위에서. 자, 이제 끝나는 부위에서 이 부위에서 약간 떴다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이 닿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된것 같은데, 여기 체크홍면을 좀 잡겠습니다. 여기 체크홍면 안 잡았죠, 지금 평면 영역을. 평면 영역도 체크홍면으로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를 잡고요. 다시 재생성을 해보죠.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죠? 평면 영역을 안 잡았다 보니까 얘가 그 영역으로 경로가 들어갔는데, 일단 공면을 잡아서 그 영역을 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겠다. 볼수 있겠죠. 어떤 특정 면을 잡아서 등고선 가공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할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다 돌리는 건다 되는데, 일단 특정 면만 잡아서 등고선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부분적으로 작업할 때, 전체적으로 작업할 때, 즉 측벽 구간을 작업할 때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완만한 영역은 다른 어떤 기능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질문하시는데, 간단한 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설명이 좀 길어지거나 이러한 것들은 답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멤버십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저도 시간을 좀 내서 뭐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올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 뭐 그냥 질문 딱 올린다고 그래서 제가 다 답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도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 답을 달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